도심 저 뭐 하는데? 오늘 추워가지고 제일 두꺼운 장수 꺼내 입었어요. 오늘도 서울은 눈이 펑펑 와가지고 아침에 쿠팡 새벽 배송으로 이 재료들을 받았는데 정말 체력이 개복치가 됐다는 걸 느낀 게 쿠팡 프레시백이 찍찍이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숙여서 뜯는데 갑자기 배가 확 땡기면서 복통이 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밥을 좀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국간장도 드디어 샀고 오늘 어묵국간이랑 콩나물 무침 이따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빨래가 다 됐네요. 후라이팬이 작다. 지금 오이가 얼어가지고 쿠팡으로 샀더니 이게 아침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오이 무침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버리든가 해야겠습니다. 참기름 조리를 찍고 소고기 볶음밥이랑 국은 진짜 더 이상 끓일 체력이 안 남아있어서 간단하게 계란국을 끓였고 콩나물은 뺐습니다. 반찬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임신 중기 되면 엄마가 먹는 게 애기한테도 굉장히 직결적으로 영향이 온다 그래서 잘 챙겨 먹으려고. 밥 맛있게 잘 먹어놓고 또 다투하는 바람에 자주 해먹는 딸기 우유를 만들어 왔습니다. 진짜로 쌀을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이거를 맨날 토할 때마다 다짐을 해놓고 밥은 진짜 안 먹어야지 다짐해놓고 또 멀쩡하니까 또 먹게 되고 또 토하고 또 토하고 계속 반복이네요. 오늘 저녁에 남편 오면은 차돌박이 파스타를 해주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대요. 오늘도 친구 집에 간다고 하네요. 대체 근데 먹을 때는 멀쩡한데 왜 토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지? 아니 자숙하러 갔는데 왜 자꾸 놀러 다니냐고. 나 지금 오늘 하루 니 준다고 반찬 하고 계속 일하고. 와 됐다 마 잘 아니 오지 마라.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오늘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어 진짜? 나 너 사랑한테 피해 안 끼치고 물건만 훔쳤어. 간절한 소원 잘 됐다. 진짜 살찌는 식단이다. 고구마 피자만 있었으면 그나마 나왔는데 핫도그 때문에 완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뭐 쇼핑이라도 하자 하길래 부랴부랴 일 그만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영의 상속자가 예정품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 얘기도 얄밉게 형이 잘하네. 왜 그러고 있는 건데? 갖다 놔라 저 애는 너무 크다. 저번에도 이렇게 나왔나? 호그와트 같아요. 우왕 맛있겠다. 우왕 맛있겠다. 우리 집도
유일하게 친한 편이긴 하지, 내랑 보니까. 쟨 같은 성별이면 좋은 거 저번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있으면 애들끼리는 그게 좋지. 근데 나는 언니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게 좀 아쉬웠지. 진짜 좋았다. 그런 거지. 여자에 대해서 빨리 알지. 다행히 빨리 알았어? 나 언니랑 어렸을 때부터 연애에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남자 얘기를. 언니가 워낙 공부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한테는 뭔가 남자 얘기를 쪽팔리고 못하고. 저희가 케이크를 홀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못 먹어가지고 썸에서 조각 케이크를 두 개 사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요. 마음이 아프네. 남편은 지금 와인 사온다고 마트에 갔고 저희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도정상에서 빵맘이 옷을 사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 근데 되돌아서 이거 아니 들어간다 들어간다 히트텍인데 이거 아, 딱 맞네. 딱 맞네. 괜찮네. 너무 귀엽다. 이제 슬슬 배가 나올 거니까 임산부가 입을 만한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배 나올 때 입으면 딱 좋겠다. 그리고 예복으로 입었던 그 새로운 원피스 겨울 버전을 그걸 장만을 했습니다. 왜냐면 좀 있으면 인강 촬영 들어가니까 정장 원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핑크색이랑 검은색이랑 두 벌을 장만을 했습니다. 저기요. 어? 이거 나 다음 달 되면 못 입겠지. 어떡하지? 이거 다음 달 되면 못 입겠는데. 배. 네. 배. 1월 말부터 배 나오기 시작할 건데. 애 낳고 나서도 생각하면은 애 낳고 내가 이 몸매로 돌아갈까? 그래도 마른 빠질 사람 빠진다. 이거 지금 42kg야 맞는데. 불편하다 지금. 아니 불편하다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 옷은 진짜 너무 예쁜데 다음 달에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와, 진짜 이렇게 되겠지. 오, 내 것도 그럴싸한데? 뭘 해야 되지? 생일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둥둥이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서 위하여? 자기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아, 제발 7월 7일에 태어나주면 좋겠다. 제발 7월에 태어나겠지. 7월엔 태어날 건데 7월 7일일지 모르겠네. 원래 8일이었다 바뀌었지. 와, 진짜 맛있다.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잖아. 이제부터 약할 어린이한테 그렇게 큰 돈을 탁 내주는지. 안녕하세요. 청소해. 크리스마스 아침부터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네요. 기특해라. 어제랑 거의 데자뷰 수준으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골프 치고 노래 연습하고 오는 동안 저는 일 마무리하고 또 저녁쯤에 나갈 것 같아요. 방금
촬영 안 누르고 있었어. 열심히 말했는데. 크리스마스 6시간 남겨두고 저희는 팔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으러. 사귀고 진짜 극 초반에 가가지고 데이트했던 곳인데 우리가 이제 애기 낳고 나면은 둘이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진짜 마지막 둘이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우리도 한 40대 중반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챙기겠나? 서로 귀찮아가지고 안 챙길 것 같아.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챙기죠. 애기들은? 애기 아니야. 우리 40대 중반 되면 애기 아니야. 중학생이야. 아닌가? 어, 중학생. 그쯤 되면. 근데 우리가 다 차를 이제 엄마가 맛있겠다. 포기팅이나 이럴 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추워. 와, 여기는 진짜 예쁘다.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가게가 너무 예쁘다. 나도 이대로 가다가는 살 많이 찌겠다. 좀 줄여야지. 근데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근데 우리 이제 카페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 애기 울고 이러면 해결하지. 나도 솔직히 그랬거든. 옛날에 막 카페 가서 애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면 싫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잘해. 뭐 아니 양말은 왜 그런 거 신었어? 정장 양말이. 아니 크리스마스에 누가 이렇게. 열심히 찍었다고. 다들 예쁘게 입고 왔잖아. 사람들 저기 저기만 프릭이라고 적혀. 쭉 걸어가자 앞으로. 조심. 저 뭐 하는데 좀. 이제 애기 놀란다. 아 예쁘다. 여기 와봐. 근데 둘 찍을 데가 없어 지금. 놓고 찍을 데가 없어. 아니 그냥 저쪽이 더 안 있어. 아 굉장히 찍고 있을걸? 어, 네. 네. 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 어, 뼈도 잖아. 네, 등뼈, 척추뼈. 자, 머리, 척추 등, 가슴, 배, 등, 엉덩이에서 다리 이렇게 접어서 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안에 하얘가 살짝 보이는 여기 코뼈 부분이고, 코뼈를 확인하는 건 이 주스에 코뼈가 잘 안 보이는 애기들이 다운증후군이나 또 염색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코뼈 확인했고요. 전 제가 봤을 때 두꺼우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쪽 어깨예요. 엄마 이렇게. 이렇게 팔 내려와서 여기 배에다가 두 손 모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뼈 노란하면. 네. 뒷모습인 거 아시겠어요? 이거? 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머리. 아. 뭐. 옆으로 돌았죠 지금. 약간 저, 왼쪽. 네. 왼쪽 허벅지. 옆모습이에요 지금. 다리 춥힌 거 보여요 지금? 탯줄인가요 저거? 저 앞에 탯줄 맞아요 엄마. 보이죠? 네. 이제. 여기 팔. 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이제 웃어서 그런 거죠? 엄마 웃어서 그런 거. 자 앞으로 돌았어요 지금. 어머
보여요? 당연히 얼굴 눈코입 찾으시면 안 돼요. 정면으로 네. 봐도 네. 그래도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이 더 낫죠. 네. 보시기에도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은 임신 12주 3일차이고요. 오빠의 임신 12주를 무사히 넘기고 뭐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무사히 넘기고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목 투명대 둘레가 3mm 이상이면은 고위험군이고 아직 코뼈가 안 생기면은 또 위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다운 증후군. 근데 저는 두 개 다 정상이었고요. 목둘레가 1.05였나 그랬고 코뼈도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체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일단 서브웨이를 좀 먹으면서 이상하게 검진 가는 날은 서브웨이를 먹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아기가 완전 뒤돌아 있었어요. 뒤돌아 있었는데 딱 입체 초음파 보려고 하는 순간 뒤를 돌길래 제가 팍 웃었더니 배가 움직이면서 아기가 완전 앞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목구비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외계인에 가까운 형상이긴 한데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튼 아직까지 입덧이 없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지널 입덧 약인 디클렉틴을 처방을 받아왔는데 파렌스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2주치가 95,000원입니다. 한 달 약을 먹으면 약값으로만 20만원이 나간다는 무시무시한 약이고요. 그리고 입체 초음파 사진이에요. 팔 보이나요? 팔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몸무게가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옷을 입고 재기는 했지만 42.8 거의 43kg에 육박하는 몸무게까지 늘었고 토하는 거는 많이 토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아마 빠르면 다음 달쯤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